김경래 최강 시사. 네, 성남에서 교회, 성남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자가 어제만 해도 한 40명 늘었다는 소식 아까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요.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. 이게 예배를 꼭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나, 그리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모여서 하나. 뭐 교인들도 걱정이 많을 거예요.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,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목사님께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교회 개혁 실천 연대 고문이십니다. 방인성 목사님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수고 많으십니다. 네, 네 목사님, 이 왜 이렇게 굳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겁니까? 지금 이렇게 어려운 순간, 어려운 시기인데. 아, 정말 참 걱정입니다. 네. 사실 정치권과 정부는 최대한으로 우리 종교계를 존중해서 네. 강제로 하지 않고 예배 자제를 좀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네. 유독 우리 개신교 교회들 중에 네.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독단적으로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요. 네. 사실 이 코로나19 위기는 심각성은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참 확산되고 있는데 네. 우리도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모든 것을 자제하고 금지하고 있는데 네. 이 종교계가 교회가 더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네.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하는데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데 정말 참담하고, 저는 뭐 평생 예배를 드려온 목사로서 네. 또 목회를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. 근데 이게요,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 가지 뭐 바깥에서는 이게 혹시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,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는 이유가 뭐 종교적인 이유일 수도 있을 거고요. 어떻게 보세요? 네, 뭐 예배나 또 뭐 미사나 또 네. 불교의 예불 뭐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종교 단체의 것이죠. 네.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네. 이 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보다는 네. 그들이 이제 전통적 예배가 네. 마치 이제 그 교회의 전부인 양 네.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러한 그 천박한 신앙이라 그럴까요? 또는 왜곡된 그런 그 신학의 모습이 있고요. 저는 그 일부 교회이지만 네. 그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아마 교회들이 재정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네. 그 뭐 예상은 되는데요. 네. 그렇지만 이제 종교의 특수성과 공공성이 있는데 네. 너무 이렇게 특수성만 강조해서 네. 독선과 또 우리가 하는 일은 뭐든지 옳다 이런 우월주의에 네. 이렇게 사로잡히다 보면 교회의 이제 공공성을 잃어버리게 되죠. 또 이 당면한 개교회의 재정 문제만 모든 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집착하다 네. 보면 네. 이 사회의 아픔, 사회의 위기를 공감할 수가 없어서 네.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된다면 네. 교회도 사회 속에 있는 것인데 네. 그 사회가 필요치 않게 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정말 참 우리 한국 교회 일부에 이런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. 그 성경 말씀이나 혹시 뭐 그런 교리에 네. 모여서 꼭 이렇게 그 예배를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? 이게 바티칸에서도 지금 뭐 온라인으로 한다 뭐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? 개신교 교리에? 그런 거는 없죠. 물론 예. 뭐 모이기를 힘쓰라 뭐 이런 그 성경 말씀은 있습니다. 그런데 아. 오히려 그거에 반대로요. 네. 그 많은 성경에서는요. 네.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와 자비 긍휼을 원한다.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. 네. 뭐 이런 말씀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. 네.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네.
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이제 모여서 집단적 예배를 드리는 것만 이렇게 강조를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네. 정작 예배의 본질 또 그 신도들이 성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사회에 나가서 그 신도답게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삶을 그 기독교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좀 한국 교회 요즘이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서 네. 들여다보게 됩니다. 이게 정말 자성해야 되겠습니다. 근데 이번에 그 성남의 은혜강 교회를 보니까요, 이게 좀 네.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 교회 예배를 보면서 좀 뭔가 위안을 얻으려는 분들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네네. 이런 분들이 참 여기도 못 가게 되면은 또 다른 데를 찾아서 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. 이런 일들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참 어렵겠습니다. 네. 이게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이제 그 은혜강 교회는 약간 특별한 교회이긴 합니다. 제가 네. 좀 간접적으로 그 듣는 아는 네. 것으로서는 여기 이제 그 치유 사역을 좀 많이 합니다. 네. 어려운 신분이나 환자들이나 네. 아, 또 뭐 그 심신에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이 와서 네. 그 신앙으로 또는 기도로 또 안수로 이렇게 고친다라는 이런 그 소문이 있는 교회이죠. 네. 물론 뭐 신앙의 세계에서는 필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네. 자칫 이렇게 그런 그 이제 신앙의 세계의 몰두, 신비적인 영역 뭐 이런 데서만 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의료가 우리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서 네.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. 네.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치유해 주시는 이러한 길인데 이런 걸 무시하게 되고 네. 이제 신앙의 영역에만 예 그 특별한 영역에만 집중하다 보면 참 힘들게 되죠. 저는 자칫 이러다가 이게 상식적인 수준도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네. 비상식적으로 전락하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오셨던 분들, 치유를 받으려고 오셨던 분들이 더 좌절감과 절망감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좀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네. 더 그 객관적인 네.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또 의료에서 또 함께 치유를 받으면서도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 심리적으로나 또 믿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 우리 그 목회자들이 네. 함께 가야 되는데 이제 뭐 마치 의료진에 가서 고치는 것은 네. 인간적인 네. 것이고 또 기도해서 하는 것은 뭐 이게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좀 알겠습니다. 힘들죠. 그 예, 예. 교회 꼭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신자분들 중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, 간단하게. 예. 네, 저는 이제 이 뭐 목사로서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네. 지탄을 받고 뭐 세습 논란이라든지 네. 목회자의 비윤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. 네. 정말. 죄송한데요. 네. 그래도 우리 인간은 그 종교적 그런 그 동물이기도 합니다. 네.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런 위기 상태에서 네. 평안을 유지하고 네. 또 위기 극복을 이 사회의 어려움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. 알겠습니다. 목사님 네,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. 예, 예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방인성 목사님이었고요.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일 돌아옵니다.